제38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백스테이지 인터뷰. 생애 단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그 상을 받은 신인상의 주인공입니다. 50/50의 키나 씨입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야, 지금 표정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시는 것 같고 일단 우리 허니즈 여러분께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50/50 키나입니다. 허니즈 보고 싶었어요. 저 얼마나 좋아하실까요? 이 상 받은 우리 아티스트 희나 씨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우리 허니즈 여러분께서 하실 텐데 어때요? 트로피 받아보시니까? 사실 진짜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신인상이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네. 있습니다. 아니 지금 너무 여리여리하신데 무겁지 않으세요? 아니요, 너무 좋습니다. 그러면 오늘 골든디스크에서 신인상 받으셨으니까 생애 단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상이고 이 기록은 변치 않는 거잖아요. 그럼 변치 않는 소감도 한 말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. 네, 제가 너무 긴장하는 바람에 허니즈들한테 다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고 와서 제가 꼭 여기서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네, 허니즈 분들 저 상 받았어요.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덕분에 제가 정말 용기를 낼 수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뜻깊은 상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언제나 꼭 진짜 좋은 음악으로 보답해 드릴게요. 사랑해요, 허니즈. 뭔가 감동적이고 뭉클한 우리 키나 씨의 진심이 담긴 허니즈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. 근데 정말 이 큐피드라는 음원이 거둬낸 성적을 보면 일단 빌보드 핫100 데뷔해서 130일 만에 진입을 데뷔 130일 만에 진입했다는 것 자체도 아주 놀라운 기록이고 그 기록을 아주 오랫동안 가져가셨다는 25주 연속 차트인을 했어요. 좀 무거우시죠? 아니요. 자, 그런 기록들을 세울 수 있었던 지난 2023년이었고 이제 24년을 바라봐야 되잖아요. 우리 키나 씨의 계획을 한번 여쭤볼까요? 저는 일단 허니즈 분들에게 꼭 보답을 해드리기 위해서 2024년에는 정말 허니즈 분들이 기대하실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키나 씨의 좌우명이 하고 싶은 건 꼭 도전해보자 였거든요. 그러면 네. 올해 혹시 도전하고 싶으신 게 있을까요? 저는 네. 저희 팬 여러분들과 대중분들에게 한 번 더 좋은 음악을 큐피드 곡처럼 더 좋은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. 천생 음악쟁이시네요. 모든 목표와 모든 도전이 음악으로 그리고 허니즈 여러분을 향해 있는데 겁이 많다고 뭐 겁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. 네. 그때 겁이... 번지 점프 하셨죠. 네, 공약 걸어서 하셨잖아요. 네. 이쯤 되면 도전하고 싶으신 게 분명히 저 하나만 여기서 밝혀주시고 꼭 도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거든요. 혹시 번지점프만큼이나 과감한 도전이 뭐가 있을까요? 저는 과감한 도전이요. 하고 싶은 거. 팬분들이랑 콘서트 하기. 너무 좋다. 네, 이번 연도 꼭 야, 하고 싶습니다. 우리 허니즈 여러분 소리 지르십시오. 키나 씨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답니다. 여러분을 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공연 머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이 흥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 허니즈 여러분께 새해 덕담해 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허니즈 여러분 새해 2024년에 모든 일들이 잘 풀리시길 저 키나가 응원할 테니까요. 저희 같이 2024년도 함께 가봐요. 사랑해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이야, 이 사랑 바탕으로 키나 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고맙습니다. 많이 받으세요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